진짜 멋있다. 너무 잘하시네요. 저 가끔 하는 분들 봤거든요. 네, 네. 거의 뭐 프로 아니에요? 프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흔들면 막 네. 땀도 나고 기분도 네.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네. 풀려요. 아, 이렇게 벨리댄스를 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이게 다이어트 네. 유지의 핵심이군요. 이게 골반을 이렇게 땅땅 흔드니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뱃살도 많이 빠지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이 장 관리를 잘해야 네.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벨리 댄스로 팅팅 네. 튕기면서 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벨리 댄스로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네. 장 건강도 네. 관리하고. 네, 맞습니다. 아, 그 벨리 댄스 말고 또 장 건강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나요? 아, 네.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어요. 유산균. 네. 과거에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면서 살만 찐 게 아니라 장 건강까지 무너져 고생했다는 소희 씨. 그녀가 선택한 유산균은? 아, 이거 비엔나 17 유산균인데요. 이걸 먹으면 요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요. 먹고 나니까 확실히 장도 좀 편해졌어요. 이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를 막는데 왜 장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2의 뇌 이렇게 부르거든요. 뇌가 하는 일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 균총 중에 좀 나쁜 균들은 뚱뚱했을 때의 기억, 그때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만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계속 살이 찌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가 생길 수 있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야 장 건강도 좋아지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BNR17 유산균이 그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희 씨가 날씬한 몸매 유지와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BNR17 유산균.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 이게 BNR17이에요? 맞아요.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에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요,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에요. 네. 그래서 별명이 다이어트 유산균이기도 하고요. 이게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모유 유산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가 살찌는 원인이 보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요. 이 배가 다 탄수화물 배인데 BNR17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뭐 빵, 면, 너무 좋아요. 설탕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순당이 많은 탄수화물들이 몸으로 빠르게 흡수돼서 이게 다 지방으로 쌓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BNR17 유산균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을 잘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BNR17을 12주간 공급했는데 대조군에 비해 대변 속에 다당류 함량이 높게 나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나가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 시연을 통해서. 이거는 단당류, 내가 먹은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장에서 단당류를 내가 섭취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몸에 흡수가 되는 거죠. 다 몸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쉽게. 네. 그런데 만약에 BNR17균이 단당류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당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모아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다당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 몸속에 들어왔다 그랬을 때 흡수가 안 되죠, 몸에는. 안 되겠죠. 그대로 있네. 그러면 흡수가 안 됐으니까 이 탄수화물들이 화장실 가면은 나오는. 몸 밖으로 나가죠.